오늘처럼 잔잔하고 늘 평범한 저의 일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데서 먹으면서 와인, 술방 먹방 하면 재밌겠다. 오늘은 참 날이 아니네요. 여기도 줄이 너무 길게. 캐나다에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오렌지 셔츠를 입히고 학교를 보내야 되죠. 응? What's that? Lamb? Is it lamb or what? No, what color? There's a beef ribeye. Beef ribeye, okay. Highlight 우리 나가자. 어? 빨리 먹고. 응? 응. 안녕하세요. 토론토 사는 마리입니다. 이제 10월인데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토론토는 날씨가 여름 날씨예요. 모처럼 아이들과 동네 공원에 가는 길이에요. 아, 벌써부터 할로윈이가 없나. 9월 30일 오렌지 셔츠 데이에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오렌지 셔츠를 입히고 학교를 보내야 되죠. 이날은 초기 캐나다에서 기숙사 학교를 만들어 캐나다 원주민 아이들을 강제로 수용시키면서 원주민의 문화는 말살하고 기독교 문화를 주입하면서 약 3,000명의 어린이가 희생된 그런 사건에서 만들어진 날이에요.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종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독박 육아의 토요일. 어디 가기도 피곤하고 해서 오늘은 그냥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저녁은 아저씨가 일하는 곳에서 먹을게요. 이제 한 달 뒤면은 아빠 레스토랑이 없어져서 이렇게 밥 먹으러 오지도 못하는데 아이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You know why that was skinny? Because they eat a little bit. 우리 아들 다리 꼬고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And they're all white. 다시 말해봐, 뭐라고? No. Mommy? I was like this. Wonder why every fancy or kings, princesses, or prince or queen is so skinny? Cause they always just eat a little bit to be fancy. That's why you don't see any fat around here. 와, 조그만 게 어떻게 그런 걸 알았죠? 꼭 저한테 경고 주는 말 같네요. Yeah, cause they only eat a little bit to be fancy. No fat when you're skinny. No fat. But why people are fat? The people who is fat, why? They eat junk. Like they eat that. Just like Burger King, McDonald's, McDonald's. Yeah, that's what you guys eat. Huh? The king and queen, they eat the salad. Oh my god. And healthy food. And you. 그래서 우리 아들 뭐 시켰나 볼까요? 가끔 이렇게 주말에는 괜찮아요. 엄마는 팬시한 음식 little bit 먹을랜다. 네,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산 지 10년이 넘은 저에게는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게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추워서라기보다는 정말 겨울이 징그럽게 길거든요. 겨울이 오기 전 바로 이 짧은 가을은
땡스기빙과 할로윈 행사로 정신이 없지만 아이들과 단풍 구경과 농장 견학은 꼭 가야 되죠. 사람 많은 거 봐. 이 차들 봐라. 웬일이야. 저 사람들, 아까 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어. 날이 따뜻하다 못해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다 나왔나 봐요. 어, 귀여워. 저 봐. 토론토 외곽에는 이런 농장들이 몇 군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을 잘못 잡은 건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에 표는 다 매진이 되고, 그래서 애플 피킹을 하러 건너편 사과 농장으로 갔더니 줄은 어마어마하게 길고,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난 우리는 그냥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참 날이 아니네요. 여기도 줄이 너무 기네. 아, 너무 더워. The last time we went to pumpkin farm, you guys were jacket. You remember? Yeah. Oh, too hot. 우와, 벌써부터 이렇게. 아, 이봐, 낙엽 여기 봐, 아이딘. 예스, 바닥 봐라. 네, 여기는 농장 근처 브램튼이라는 곳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잠시 공원에서 놀다가 저녁을 먹고 가려고 해요. 복잡한 서울에서 태어나 30년을 살다가 이렇게 지루한 천국 캐나다에서 아이 둘을 키우며 살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네, 저녁은 어디로 먹으러 왔을까요? 아저씨가 좋아하는 차이니스 또 왔습니다. 근처 아시안 뷔페에 왔어요. 토론토 안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큰 규모의 이곳의 특징은 라이브 쿠킹인데요. 솔직히 스테이크는 맛도 없고 메뉴도 다른 뷔페와 별반 다를 게 없지만요. 즉석으로 해주는 볶음 우동만큼은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오늘 남편이 저와 약속했습니다. 오늘부로 제발 당분간 차이니즈 뷔페 오지 말자고. 레스토랑 가려고 했는데 다음에 코리안 바베큐 가서 돼지갈비 먹자. 대갈. 왜 이렇게 조금 가져왔어 이제? 난 얘 왜 이렇게 웃기죠? 저야말로 리틀 빗 팬시하게 먹어야 되는데요. 요즘 속이 안 좋아서 뷔페가 정말 안 맞는데 아저씨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디저트까지 잘 먹고 혼자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가지고 와서 먹고 이런 구경도 하고요. 아이들은 뷔페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니, 먹고 마시는 거를 너무 컨트롤을 안 하다 보니까 위가 상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들어갈까요? 먹는 게. 우리 아들이 말한 것처럼 little bit fancy하게 먹어줘야 할 사람은 전데요. 이런 데서 먹으면서 와인, 술랑 먹방 하면 재밌겠다. 오늘 너무 도깨비 시장 같아. 우리의 주말 이렇게 끝나갑니다.
웬일로 일찍 일어난 우리 딸. 게임 보고 앉아있길래 제가 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죠. 벌써 가을입니다. 아직 2023년이 끝나기까지는 몇 달 더 있는데요. 올 한 해 크게 얻은 거는 정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구독자님들이고요. 뭐 잃은 게 있다면 점점 나빠진 체력과 건강, 그리고 저의 시간이에요. 제가 말하는 시간은요, 저희가 모두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쓰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유튜브 한다는 핑계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그리고 원래 했던 것들을 많이 못했어요. 그중 하나는 가족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고요. 아무튼 유튜버가 된 이상 아무리 솔직한 게 좋다고 해도 앞으로 즐겁고 유익한 영상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저 재밌게만 봐주세요. 오늘처럼 잔잔하고 늘 평범한 저의 일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떤 컨셉으로 인사드릴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아시죠? 친구들 만나면 마리TV 구독!